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검시 2차원 도면과 3차원 도면 이두 가지를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출력해서 이렇게 종이로 된 도면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도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직접 출력해서 보관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출력을 해서 자, 지급된 용지가 있습니다. 그게 A3 용지이고요. A3 용지라는 것은 가로가 420mm가 되고요. 세로가 297m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차원 도면과 3차원 도면을 다 A3 용지에 출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릴 때는 2차원 같은 경우는 A2에 그리고요. 3D 같은 경우는 3차원 같은 경우는 A3에 그립니다. 근데 출력은 둘다 A3 용지로 출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출력 시간은 수검 2회 시간으로 따로 주어지고요. 출력은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회 이상을 초과하거나 출력을 못하는 경우 시험위원 합의하에 또 실격 처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이점 유의하셔서 출력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해서 작업형 시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럼 이런 작업형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수업에서, 저희 수업에서 어떤 CAD 툴을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학습할 이 수업에서 사용할 CAD 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2차원은 AutoCAD고요. 3차원은 SOLIDWORKS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다 버전은 2016, 그러니까 2016 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때 사용하는 그 기능들이 복잡한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기능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능들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버전이 다르더라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하는 2016 버전을 우리는 수업을 2016 버전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2016 버전이 아닌 다른 버전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하이 버전을 사용할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토캐드나 솔리웍스 둘다 최소한 2010 버전 이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면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는 한글판이나 영문판을 쓰든 전혀 상관이 없지만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글판보다는 영문판을 쓰는 걸더 권장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이 한글판일 경우 버그가 있을 수가 있어요. 버그가 좀 있기 때문에 오토캐드는 반드시 영문판을 사용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검 장소의 소프트웨어가 오토캐드는 100%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지만 3차원 CAD 같은 경우 우리는 솔드웍스라고 했죠. 그러나 수검 장소에서는 솔드웍스가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 즉뭐 인벤터나 아니면 카티아 아니면 유지 이런 등이 설치가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수검 장소에 우리가 사용할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그리고 버전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QNET 사이트에 메인의 공지사항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어떻게 수검 장소에 소프트웨어가 뭔지, 번역이 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해당 수검 장소에 직접 담당자에 전화를 해서 여러분이 물어보면 되겠죠. 물어보고, 물어봐서 이제 이런 버전 정보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말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노트북을 가져가서 시험을 본다면 뭐 해당 사항은 없겠죠. 근데 노트북을 가져가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노트북을 가져간 사람들은 바탕화면을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고요. 기존에 연습해서 저장한 도면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걸 깨끗이 다 지워야 됩니다. 그걸 안 지고 그냥 가져가면 부정행위로 그게 만약에 이제 걸려서 나중에 이제 그러면 부정행위로 판단해서 퇴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감독원과 시비를 안 붙으려면 그렇게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서 노트북을 가져가서 시험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CAD 툴을 사용해서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